안녕하세요. 달마 PD입니다. 알래스카 이민 동영상, 사회차분, 앵커리지 쇼핑몰 편, 다이몬 센터를 동영상으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단층으로 보이지만 지하 포함 7층 쇼핑몰입니다. 지하 1층은 푸드코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엔즈, 명랑 핫도그와 비슷한 한국 프랜차이즈인 듯합니다. 이곳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페이머스 웍, 중국식 볶음밥, 누들의 탕수육과 비슷한 튀김 요리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하 1층 중앙에는 아이스링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아이스링크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롯데월드 지하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규모 차이는 나지만 대단한 쇼핑몰 아닙니까? 1층에 올라오자마자 많이 본 듯한 빵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시나본, 계피 냄새가 솔솔 납니다. 종류는 많지는 않았지만 달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직접 젊은 분이 빵을 만들면서 영상 찍는 나를 보고 엄지척을 해줍니다. 저분이 사장인 듯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먹어본 기억력 있는 브랜드 엔티엔스. 아주머니가 너무 뻔히 쳐다보셔서 영상 처리했습니다. 치즈스틱,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도 뻔히 쳐다보셔서 영상 처리했습니다. 직접 구운 맛은 어떨까? 맛이 참 궁금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기념하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상징하는 연어, 불곰, 무스, 시베리아 허스키가 주인공인 다양한 액세서리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로그 그 자체가 브랜드 로그입니다. 모자, 티셔츠, 잠바, 신발까지 로그가 알래스카입니다. 한 번쯤 오시면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칠리스 그릴바 하면 생각나는 것은 웨이팅입니다. 여기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칠리스 슈림프 타코에 매콤한 그 맛에 맥주 한 잔 생각이 납니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나라마다 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도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 주빌레를 좋아합니다. 브랜드가 국산 같은 기분은 저만 그런가요? 더 바디샵. 저거는 국산 브랜드 아닌가요? 2층에서 보는 아이스링크. 꼬마 요정의 희귀 아이스쇼 구경 한번 하시죠? 옆에 있는 여자분은 선생님인 듯 합니다. 꼬마 요정 실력 어때요? 잘 타지요? 티셔츠에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또는 사진 로고를 넣어서 인쇄해주는 곳인 듯합니다. 젊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듯한 아이템인 듯합니다. 여기 미국에 오니까 제가 아는 모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초코칩 쿠키로 유명한 미세스 필드 쿠키까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쁜 쿠키 구경하고 가세요. 국내에서 조금 보기 드문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라 할 캐릭터 쿠키까지 맛도 좋겠지만 모양은 더 이쁘니까요. 어린 친구들 좋아하겠지요?
이런 형태의 중정 건축 빌딩은 제가 20년 전 말레이시아 근무할 때 쌍둥이 빌딩 대형 쇼핑몰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런 식의 중앙정원 빌딩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렛도 이런 식의 빌딩이 많으니까요. 쇼핑 공간은 더 넓고 쾌적하게 돌아볼 수도 있고 탁 트인 공간이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영화관 멀티플렉스까지 구비한 다이몬 센터는 시설은 잘 돼 있어도 실질적인 인구 인입은 그리 활발치 아니한 듯 합니다. 이곳 알래스카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보링, 영화관 등 실내에서 활동하는 곳 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페이머스 풋웨어. 이곳은 운동화 종류를 파는 곳인 모양입니다. 샌달 40% 디스카운트 된다고 써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들의 예상 가격과 비교해 보면서 계산해 보세요. 한국의 가격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운동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가격, 현지 가격, 과연 이곳이 쌀까요? 비교하면서 한번 구경 한번 하시죠. 전 세계에서 커피값 제일 비싼 브랜드 별다방, 여기도 빠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망하지 않는다는 별다방, 스타벅스, 앵커리지도 물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앵커리지 다운타운 근처에 쇼핑센터 다이몬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이민 일상에서 보여지는 평범한 영상 위주로 여러분의 심심함을 달래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